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방산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뭐 요즘 전문가분들 가지고 오실 때 태조 이방원 돌려서 가지고 나오십니다. 네. 자, 방산주 한번 네. 체크를 해볼까요? 아, 글쎄요. 사장, 워낙에. 사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그동안에 워낙에 좀 좋았던 섹터였는데 이런 것들이 태조 이방원 전체적으로 그렇죠. 시장에서 조금씩 빠지는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죠. 네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과연 이거 빠져서 있는데 나는 그동안에 이 가는 것들을 못 샀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빠졌을 때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겠죠. 방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이제 재접근을 다시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매수하지 못했던 분들을 신규 매수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섹터고요. 네. 일단 방산 쪽은 유럽 수출하면서 우리의 위상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네. 지금 변두리 방산 쪽에서는 사실상 수출을 조금씩 하긴 했지만 그렇게 의미 있는 국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변두리에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폴란드라든가 이런 쪽들로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전 세계에서 무기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의 위상 자체가 달라졌다. 그들의 눈높이가 지금 달라졌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단 조정 구간에서 우리는 종목별로 좀 중장기적인 방향성 지금 세계 5위 수준까지 방산이 올라왔는데 네. 이런 가운데에서 더 위상이 높아질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눌림목에서는 선별적으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방산주들이 뭐 최근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시장이 약간 쉬어갈 때 이제 꺾이는가 싶었는데 다시 또 네. 시장이 뭔가 돌아올 때는 방산주들이 쭉 올라가고 이런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놓치신 분들, 못 잡으신 분들은 이런 기회를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현재 흐름은 어떤지 방산주들 몇 개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전반적으로 흐름들은 9월 7일부터 약간 꺾이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이게 일봉 차트인데요. 이때 9월 7일 고점 찍고 전부 다들 음봉으로 전환을 하는 모습들이 나온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좀 빠지는 모습들이 네네. 나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수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은 그래도 계속 좀 늘리는 편입니다. 그렇네요. 하지만 기관 쪽에서 9월 7일부터 엄청난 차익실현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특히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이런 곳에서 집중적으로 던지면요. 네네. 이 전량을 다 외국인들이 받아야지만 어느 정도 횡보 내지는 지켜주는 이런 주가들이 나오고요. 만약에 다 못 받고 이렇게 개인들에게 물량들이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는 구간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관들의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도 외국인들은 일단 높아진 K-방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종목들에 대해서 지분을 꾸준히 늘려나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부분들 조금 단기적인 시세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네. 추가 수출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에 포커스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추세를 봤고 수급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방산주 중에 차장님은 어떤 종목 탑픽으로 보세요? 네, 일단 제가 보는 종목은 현대로템이에요. 현대로템.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급 현황 보게 되면은 네. 어렵게 꺾이는 와중에서도 이렇게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단기 차익 실현한 이후에 다시 들어오고 있다. 라는 부분들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투신과 사모펀드 쪽도 차익 실현을 멈추고 다시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하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이런 체크를 해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자리 잘 준 것 같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35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래서 35일선 부근에서 LIG 넥스원도 그렇고요. 현대로템도 그렇고 지지받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했지만 여기에서 이제 기관 쪽하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그 밑으로 빠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지선이 충실히 역할을 해줬고요. 며칠 동안이요. 그리고 난 뒤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와 더불어서 기관들 매수까지 들어오면서 이틀 연속 양봉이 또 나오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오늘의 매매 동향을 보더라도 현대로템 오전에 시작했을 때는 외국인들이 팔았어요. 그래서 네. 잠깐 사고 또 파는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기관 쪽에서 투신과 연기금들 매수 들어오면서 수량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1시 20분에는 완벽하게 순매수로 전환을 한 네. 모습들이 또 보이죠. 근데 2시 반에는 또 약간 줄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수급적으로는 시장이 혼탁하다 보니까 FOMC 회의 앞두고 약간은 좌충우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수급들이 늘려나가는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폴란드에 총 거의 1,000대에 달하는 계약입니다.
1차 이행 계약 다 나갔고요. 이거 연내 인도되는 거 10대밖에 안 된다라는 이슈에 꺾였다고 하면은 우리는 오히려 그런 지점에서는 매수를 노려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로템 가격 전략도 자세하게 제시를 해주실까요? 마지막으로. 일단은 뭐 35일선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자리라고 보여져요. 아까 지지하고 있던. 네, 한 27,000원 중반대 정도 되는데요. 현재가부터 거기까지 열어놓고 매수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38,000원으로 조금 높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테마주,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방산주를 선택을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현대로템을 골라주셨습니다. 기관들의 매수도 다시 들어오고 있는 현대로템이고 그리고 35일선을 잘 주목을 하자 35일선을 딱 받치고 다시 턴하고 있는 이 양상이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35일선 부근에서 매수하고 목표 가격 38,000원, 손절라인은 마이너스 10% 정도 내외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저희도 한번 로템, 방산주 중에 현대 로템을 한번 자세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윤곤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차장님 오늘 또 좋은 전략,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차장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